이 부적을 쉽게 보면 안 돼요. 백발백중이야 그거는. 우리 집 단골 손님이 45억짜리 건물 안 나가는 거 팔렸어. 기가 막히게. 부적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봤을 때 있죠. 그냥 종이 한 장인데. 무슨 소리.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의구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부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돼요? 효과가 나타나요? 다시 써야지. 아,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이제 부적의 의미랑 감기 처방과 같은 거야.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처방약 받아서 얼른 먹고 단기간에 빨리 낫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부적을 그렇게 의미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예민한 질문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부적이나 굿 이야기 나오면은 꺼려? 꺼려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없잖아요. 있어요. 이거를 좀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적은 나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집 단골 손님이 45억짜리 건물 안 나가는 거 구타라 소리도 안 했어. 그래놓고 부적을 40억짜리 건물 100만 원짜리로 해서 해드렸어. 아 부적을 100만 원짜리로? 어. 그런데 팔렸어.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분이 대려 사례비를 올려줬어. 그런 것처럼 단기간에 내가 뭔가를 효과를 봐야 된다고 할 때는 나는 부적을 하지. 그 드라마 보면 사람 죽일 때도 거기에 사랑과 함께 뭐가 있었어? 부적이 그쵸, 같이 그쵸. 붙어 있었어. 단시간에 효과를 보는 거야. 저 사람을 좀 해코지하고 싶다. 나한테 좋은 일이 필요해. 뭐 특히 이제 매매 부적, 매매. 그다음에 애정, 남녀 관계 떨어뜨릴 때 그럴 때 비방과 같이 활용하는 게 부적이에요. 이 부적을 그런다고 훅 쓰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3일 정성 기도. 그리고 그날 밤 자시에 목욕재계. 그리고 기도 끝난 후에 그 시간에 부적을 써. 그러면 이 내 기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가. 그래서 나도 힘들어서 쓰러져서 잘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사례를 들자면 아저씨가 산재야. 근데 병원에 건강검진 갔다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 검사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엄마가 이제 찾아온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삼재 부적이랑 대수대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비방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거기다도 또 부적이 들어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일어나서 태어나고 얼마 전에 인사하고 가셨어. 그 아빠야가. 그런 것처럼 이 부적을 쉽게 보면 안 돼요. 좀 전에도 그랬잖아. 굿도 안 하고 말이 쉽지 40억짜리 건물 파기가 그렇죠. 요즘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은 근데 45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 건물도 그렇고 그런 부적으로만 썼어. 이게 무조건 효력이 있다는 거네요. 단시간에 뭔가가 필요로 할 때. 근데 아까 뭐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잖아요. 나는 조금 더디게 걸리는 건 있었어. 내가 아주 없다 그러면 난 뻥쟁일 거야. 더뎌. 대신에 내가 그러면 나는 한 번 부적을 나가질 않아. 뭐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이 사람 한 세 장 나가, 세 번 나갈 때 있어. 나쁜 거 빼내고 좋은 거 쳐놓고 그 다음에 다시 더 잘 되게끔 상황에 따라서 시험 볼 때 1년에 여기서 촛불 켜고 빌어주면서 그 아이들한테다가 달달이 부적을 써줘. 수능 그 시험 보는 날까지. 그거는 그 아이들이 그 앉아서 공부해서 집중해서 머릿속에 들어오게끔 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적까지 쭉 나만의 그 법이 있어.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나는 백발백중이야 그거는. 매매 부적도 마찬가지고. 나 매매 얘기 잠깐 해도 돼? 나 지난번에 지리산을 갔다가 우리 단골대야. 4년 때 단골대는 언니가 전화 왔어. 자기 동생 것 좀 봐달래. 그래서 사주를 받았어. 근데 건물이 15억짜리 건물인데 안 팔린대.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대구에 산다? 그래가지고 이 집은 부적을 해야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가서 좀 뭐 좀 비방을 쳐주고 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알았대.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내가 지리산에서 끝나고 내가 태백기도를 가는데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초를 더 갖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초를 더 갖고 갔어. 그래서 그 언니가 돈을 입금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초를 켜주고 빌고 인천에 와서 부적을 써서 법당에 올려놓고 그 다음날 내가 내려가야 돼. 팔렸대. 헐 나도 놀랐어. 헐 했어. 기도는 해주셨고. 기도했죠. 태백이 가서. 그럼 빨이 좋은 거네요. 빨도 좋았고 운대도 맞았고 거기서 그 길을 받아서 내가 집에서 부적을 썼어. 근데 그 집이 그게 3년 넘게 내놓았던 집이 안 팔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그런 인연법이 맞으니까 너무 잘 됐지 뭐예요. 그래서 매매 부적은 그렇게 쉽게 나갈 수도 있어.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주궁합하고도 잘 맞고 힘드시면 문의 주세요. 정성껏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